통화원입니다. 지난번 영상 중에 자이로볼이라고 손목 강화 운동에 대해서 올려봤는데요. 오늘은 손목 강화 운동의 일환으로 쌍절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절곤은 우선 이렇게 생겼고요. 전완근과 경비통이라고 해서 팔과 어깨 통증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다치기 쉽기 때문에 스폰지나 뭐 이런 가벼운 것들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이 쌍절곤을 구입을 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손목 돌리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처음부터 하기에는 처음에는 그냥 앞뒤 돌리기 뭐 이런 거. 자, 그럼 간단하게 앞뒤 돌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돌리기는 그냥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손목을 좀 쓰기 때문에 손목이 자연적으로 강화될 수가 있겠죠. 앞뒤로 한 20번 정도씩 해주시고 이제 손을 바꿔잡아야 되는데 바꿔잡는 기술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뒤에서 회전을 이용해서 바꿔잡는 그런 간단한 바깥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이 어렵지 않아야 쉽게 할 수가 있고 사고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회전을 이용해서 손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앞에서 굉장히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만 운동을 해주시면 팔의 통증이나 아니면 손목이 삔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다가 조금 난이도 있는 걸 해보겠다 하시면 유튜브 쪽에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응용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어깨에다가 목 후려치기 반대쪽도 후려치기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해주시면 재밌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아주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